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3대13. 첫번째 카드는 고블린 오두막을 왼쪽으로 보냅니다. 상대 첫번째 카드는 얼음 골렘입니다. 얼음 골렘이 왼쪽으로 천천히 진행하고 있고, 두번째 카드는 로얄 훈련병입니다. 바바리안을 둘과 셋으로 나눠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냈고, 상대가 지금 마법사를 가운데 다리 건너편에서 발키리를 공격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창고블린으로 마법사를 마무리하고 창고블린이 건너가서 왼쪽 프린세스 타워에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얼음 골렘이 다시 한번 왼쪽으로 출발합니다. 창고블린이 얼음 골렘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엘릭서 정제소를 킹타워 부근에 설치합니다. 파이어볼로 견제가 들어오고, 이어서 고블린 오두막도 설치합니다. 파이어볼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복제 카드가 있는 겁니다. 마법사는 마법사로 방어를 해주고, 이어서 호그라이더 점프, 파이어볼 준비. 1800까지 데미지를 줬고, 1500까지 로얄 훈련병은 강력하면서 싸우고 있고, 지금 얼음 골렘에 이어서 훈련병 셋이 왼쪽 프린세스 타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데미지는 1328까지 꽤 많이 입은 상태고, 발키리가 마법사를 공격했고, 지금 거울로 복사된 마법사가 14레벨이었습니다. 로얄 제이언트가 다리를 건너와서 대포로 왼쪽 크리스 타워를 깨뜨렸습니다. 발키리와 마법사 그리고 호그라이더 뜁니다. 훈련병이 지금 14레벨까지 나와서 지금 렉이 순간적으로 렉이 걸릴 만큼 유닛이 많이 보였습니다. 상대 얼음 골렘 마무리하고 로얄 자이언트 마무리합니다. 로얄 자이언트 타워 데미지 주지 못하고 정리가 됐고, 호그라이더와 마법사가 지금 건너편에서 잘 싸웠습니다. 1584까지 데미지 입었고, 분노는 별로 의미가 없던 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키리는 지금 마법사 옆으로 마법사 정리하고 훈련병 둘을 싸우고 있습니다. 고블린 오드만 오른쪽으로 보내고, 마법사 14레벨 마법사가 지금 건너편에 나왔습니다. 훈련병 셋이 남았고, 호그라이더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1100, 700, 300, 그리고 깨집니다. 43초 남기고 승리. 로얄 훈련병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발키리 또는 다바리안으로 탱킹을 세우고, 뒤에서 창고블린 또는 마법사로 공격을 해주면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